네, 안녕하세요. 성진학원 영어 강사 안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4주 만에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쉬는 날이 좀 없었어 가지고 이제 좀 쉼을 좀 갔다가 다시 영상을 이제 촬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가 촬영할 영상은요, 바로 계약국 문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2월 중순이고 곧 3월입니다. 3월 되면 이제 학교에 갈 것이고, 학교 가면은 이제 학교 가는 시간 자체가 엄청 길기 때문에 자기의 공부량이 줄 수밖에 없고, 지금 방학 때 보통 14시간, 12시간 하던 거를 거의 절반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엄청 큰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 그때 돼서는 실제 내신도 시작을 해야 되고, 4월엔 내신을 봐야 되는데 공부 시간 줄고 중요한 시험은 생겼고, 그리고 학교 친구들 사귀고 바쁘고. 이해됐습니까? 지금 그때 올 혼란이 좀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계약 후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좀 솔루션을 좀 드리려고 일단 분석과 솔루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계약 공부법. 일단은 계약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계약 후에는요, 공부 시간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있는 시간이 거의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끝나고 집에 오면은 거의 6시부터, 밥 먹고 6시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학원을 가요. 학원 가는 거는 또 강의를 듣는 것이고 스스로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습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자습을 거의 밤 10시부터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막 새벽 2시까지 4시간밖에 못 하는, 실제 지금 1, 2월 달에는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뭐 최소 8시간, 7시간 정도의 자습 시간, 그건 5시간 정도의 어떤 학원 수업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게 다 지금 안 돼버리는 시간이, 그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공부 시간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요. 여러분, 특정 과목만 공부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시간이 많았을 때는 수학도 하고 국어도 하고 탐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다 했었는데, 갑자기 학교를 가고 끝나고 뭐 학원에 잠깐 갔다 오다 보니까 그날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럼 수학만 하고 딱 자. 다음날 됐어? 또 자습 시간 4시간밖에 안 남아. 수학만 하고 자. 수학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학만 잘하게 돼요. 수학만 재밌게 되고, 수학만 잘하게 되고, 다른 걸 다 못 챙기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걸 만약에 챙기려고 할 때 그때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에 수학만 했다고 한다면 영어, 국어 탐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걸린다고 하는 거죠. 그런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학원 결석입니다. 제가 학원 강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학원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짜임새 있게 A를 배우면 B를 배울 수 있게, A를 배우면 B를 배울 수 있고, B를 배우면 C를 배울 수 있게, C를 배우면 D를 배울 수 있게, 그러니까 단계적, 점진적으로 커리큘럼 짜놓는데, A를 배운 다음에 B 배울 때 빠졌어요. 그 다음에 C 배울 때 C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는 또 이제 머리 좋은 친구들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학원 결석이 어떤 왜 발생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활동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이제 수행평가 막 이런 걸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중요한 수행평가, 정말 중요한 발표회, 정말 중요한 어떤 것 때문에 빠지는 건 이해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제가 전화 한번 해보면은 그 나중에 뭔가 활동하는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한 뭐 식사 모임, 친구들 간의 어떤 만남, 이런 거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뻥을 치면서 빠지기 때문에 학원 결석이 큰 타격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만 크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다 뭐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까? 바로 시간의 어떤 변화, 시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좀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좀 우리의 어떤 방향성, 우리의 어떤 해결책은 시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또는 시간을 아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네, 쓸게요. 해결책.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 한 5번의 쉬는 시간이 있어요. 10분씩. 그리고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여러분 점심 먹고 축구를 하지 마시고 30분 정도의 어떤 공부시간이 남고요. 그리고 조회시간, 아침에 가면은 수업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조회하기 전에 한 1, 2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5번씩, 그러니까 하루에 한 5, 6번 되니까 한 50분 계산하고, 점심시간 한 30분 개인 시간 계산하고, 조회시간 20분 계산하면은 총 100분, 1시간 40분이 나와요. 1시간 40분 동안 한 과목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거 끝낼 수 있습니다. 집중만 하면요. 근데 선생님, 이 정도까지 공부하기 싫어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학교를 낮춰야 돼요. 네, 학과를 낮춰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부에 대한 과목 수를 낮춰야 돼요.
그럼 좀 약간 불안정한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고1이다 하면은 솔직히 제가 거의 다 대놓고는 뭐라고 못하겠는데, 고3이다 하면은 이 1번을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거는 저의 어떤 조언과 같은 건데요. 과목 있잖아요. 과목을 아까 제가 특정 과목만 해가지고 막 수학만 한다 또는 국어만 한다 또는 영어만 한다 이렇게 한 과목 또는 두 과목만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과목은요, 최소 국영수 탐을 해주세요. 어떻게든요. 잠을 자지 않던 뭐 학원을 뭐 끊고 뭐 자습 시간 늘려서 하든 학교에서 뭐 화장실 갈때 하든 점심시간 때 하든 최소의 4개는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4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친구는 막 수학을 거의 올림피아급으로 겁나 잘해가지고 뭐 수학으로만 대학 갈 수, 그건 가능은 하지. 근데 진짜 잘해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학교에서 수시 때 내신을 볼때 내신을 전과목 보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국영수 탐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학교들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전과목이 하기 싫어. 그럼 이거라도 해야지. 근데 이거 중에서 국어만 하면 어떻게 해? 문제가 있어 없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추천드리는 거고, 만약에 지금 너무 늦었다, 나 수학만 팠다 하면은 좀 논술 쪽으로도 알아보시면, 고3이라고 한다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원하는 거는 바로 요 체제를 돌려가지고 최대한 공부 시간을 이걸 맞춰가지고 해주시는 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학교 활동 적당히. 학교 활동 적당히는요, 뭐랑 이어지냐면 학원 수업 빠지지 않기. 자, 학원 수업을 제발 빠지지 마시고, 계속 빠지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학원 수업 빠져도 되는 건줄 알아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제 점수가 안 오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책한 권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가운데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있는데 80페이지에서 수업을 한번 빠졌어. 그 80페이지를 언제 보충할 수 있어요? 그 보충하는 날 시간이 되고요. 그럼 그 시간에 선생님은 시간이 되시고.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보충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80페이지만 빠진 게 아니라 80페이지 빠지고 85페이지 빠지고 89페이지 빠지잖아요? 그럼 그걸 다 채우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요. 언제 가능하냐면 이 쿼리를 다시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럴 시간이 있어? 자습 시간도 없는 게 실정이에요. 근데 그걸 언제 다시 듣고 언제 다 하고 있어? 그럼 거기가 뻥 뚫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문제 나오면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활동 적당히 하시고 좀꼭 필요한 것만 빠지시더라도 나머지는 무조건 학원 수업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이네 가지, 세 가지가 아까 저 앞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볼수 있고, 네 번째는 제가 이제 단이 내신 기간에 드리는 좀 팁인데, 단권화 작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볼때 학교 수업을 똑바로 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한테 제가 진짜 좀 화나는 게제 수업은 열심히 들어. 근데 학교 때 맨날 자. 그러면은 제 수업 한번 들어가지고 지금 시험 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학교 수업을 잘 듣고 한번딱 듣고 제 수업도 딱두 번째 딱 들었어. 그럼 두번든게한번 듣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무조건 이게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 때 주무시는 분들은요, 일단 지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선생님, 학교 수업 재미가 여러분, 수업 재미로 합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상태가, 이렇게 하면 또 나가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학교 수업부터 잘 들으시고, 학교 수업 때 참여를 열심히 하시고, 발표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익히세요. 그래야 바짝 까먹으니까, 그 다음 재 수업 와가지고 또 익히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외우시고, 그래도 까먹어요. 근데 그래도 더 오래 가요. 그 다음 세 번째 봤을 때더 빨리 기억나고,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더 빨리, 다른 과목들, 다른 어떤 그 문제풀이 같은 것도 다 준비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학원 수업도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듣잖아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학교 수업 들을 때는 교과서에 필기하고 학원 수업 들을 때는 프린터에 필기하는데 이걸 안 합치잖아요? 그럼 이걸 따로따로 봐야 돼요. 따로따로 보면 시간이 더 배로 걸려요, 안 걸려요? 두 배로 걸리죠, 그렇죠? 합치면은 그렇죠? 2분의 1로 줄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걸 바로 단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기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업할 때 필기하는데 막 빨, 검은 펜으로 한다거나 연필로 한다거나, 필체가 막 구려가지고 다음에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암기 안 돼가지고 틀리거나, 문제가 큰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월 중순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기 똑바로 하세요. 색깔 펜으로 해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해가지고 이거를 두 개를 겹쳐놔도 한 번에 보더라도 학교에서 한거잘 알아볼 수 있고 제가 설명해 준거 알아볼 수 있게끔 똑바로 필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시간 아니었습니까? 단권화는 시간을 진짜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두 장으로 된 어떤 지문을 한번 보고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고 한번 보고 한 번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두 배만 증가하는 거지만 이걸 만약에 막 두 번, 세 번,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하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이 확 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할 때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수업 들을 때 똑바로 필기하시고 열심히 필기하시고 학원 수업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걸 합쳐가지고 여러분 내신 대비할 때 지문을 숙제하는데 최소의 시간으로 시간을 아껴가지고 내신 대비를 잘할 수 있게끔 이어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약국 공부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계약과 방학의 가장 큰 차이는요 바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제가 친구도 사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친구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또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저 친구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업 준비 잘하잖아요. 그래서 수업 잘하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세요. 네, 같이 공부해가지고 같이 물어봐주고 쉬는 시간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해서 같이 했을 때 서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이 약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새 학기에는 사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성진학원 안현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